미안해요. 선생님, 가인은 네. 하나님 앞을 떠나 그죠? 에덴 동편 노 땅으로 네. 떠났죠, 그죠? 어떤 아들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제 인생을 찾아 집을 떠나겠어요. 저를 네. 막지 말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인생이 뭔데? 그랬어요.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버지처럼 가난하지 않고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엄마처럼 싸놨고 잔소리많은 여자가 아닌 착하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같이 가재? 네. 그랬더니 막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막는 것이 아니다. 앞장서거라. 오 아가! 많이 들었다. 오늘 수지 맞췄네. 수지 맞췄네. 이거는 수지가. 수지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아빠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수지 혹시 이런 거 본 적이 있는 건 아니지? 나랑 겪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아빠가 주인공이었구나. 그러니까. 괜찮았구나. 아 재밌네. 열심히 공부해요. 아, 오늘 저기 네. 거의 99점이었어요. 99점? 네. 아까보다 올라. 앞장서거라. 앞장서거라. 하여간 저기. 네. 웃어야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속상하고 그럴 때도 네. 이렇게 처져 있을 때 거울 보고 아 그럼요. 입꼬랑지만 올려보세요. 입꼬랑지. 그죠? 기분이 달라지죠. 네. 네. 신기해.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우울하다 싶을 때 우울을 이렇게 물리치는 방법은 입꼬랑지 올리는 거예요. 와. 그죠? 아니.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와. 뭐지, 뭐지, 목사님 이렇게. 오늘 또 이거 하나로 진짜 백이 믿음. 진짜 백이 믿음. 오늘 수업 창세기 20강 진짜 백이 믿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요. 자, 읽어주세요.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됐어요. 진짜 오래도 살았다. 정말 대단하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기 질문을 많이 해요. 그쵸? 왜 그랬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네,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냐 그러면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달력들은 각각 틀리니까요. 네. 요즘에도 가끔 그런 아기들이 태어나요. 머리가 둘이지만 몸은 하나로 태어난 샴쌍둥이라고 그래요. 예. 어느 유대 여인이 그러한 아기를 데리고 랍비에게로 왔어요. 랍비님,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머리가 둘이니까 이름을 둘로 지어야 할지 몸은 하나니까 이름을 하나로 지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명이지. 네, 그렇죠. 랍비는 깊은 숲꽃 끝에 그 아기의 머리 하나를 세 개 딱 때렸어요. 아이고. 네. 엄마가 아니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서 그러자 머리를 맞은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우는데 다른 머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는 이름을 각각 지어주었어요. 네. 비록 몸은 하나지만 느끼는 바가 각각 다름으로 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네. 만약에 동시에 다 울었다면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함께 느끼는 것을 총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네. 네. 제가 자주 설명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좋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여 아기는 엄마의 이름도 나이도 배경도 학벌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제일 이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만 없으면 자지러지게 불안해서요. 네. 그죠? 네. 그때 아기는 엄마를 야다하고 엄마는 아기를 야다한다. 총체적 사랑이에요. 그게. 네. 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다. 동침하다는 것도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알다, 믿다, 사랑한다, 속속들이 한다. 머리털까지 셋이는 하나님 할 때도 야다라고를 써요. 속속들이. 왜냐 그러면 아내와 남편은 동침을 하니까 그죠? 절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야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야다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도대체 뭘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처사를 슬픈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막 억울한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네. 그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 사람도 상황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나쁜 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럴드 시청 목사. 그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도, 결심한 게 그 이 불행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불치병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이 재난으로 이 실패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첫 번째예요. 네. 근데 보통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런다고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 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가 자기 현재 닥친 상황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으니까 예, 불평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네. 제 체험을 통해서. 네. 예. 확신해요, 저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막 그래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자 사울 왕이 질투를 해요. 그 군대 3천을 풀어서 다윗을 추격해요. 광야로 도망가요. 10년 동안 한 명만 스토커가 있어도 죽을 판인데 그 왕이 군대 3천을 이끌고 추격을 해요. 끔찍하다. 근데 그 엔딩의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은 불평 한마디 없어요. 원망 한마디 없어요. 물론 탄식은 있어요. 네. 탄식은 있지만 탄식과 원망과 불평은 다른 거예요. 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도 있지만 안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으로 세운 왕이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대한 왕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비로소 성장을 해요. 네. 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구체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믿으시고 사랑하신다, 바라신다는 그 뜻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사변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걸 유진 피터슨은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가르쳤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이고 이사야서 54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이는 남편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한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친하게 지내셔요. 그것이 진짜 야다예요. 이 야다 동사가 바로 참신앙의 갈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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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때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 그 기본이 야다 하는 거예요. 야다. 네. 예. 아벨은 죽고 가인이 노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안고 우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아파하고 그런 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을 진정으로 야다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잘 키웠어요. 그것이 이름에 나와요. 예.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에요. 셋. 예. 그래서 셋째 아들이니까 셋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하나 더 났으면 넷. 이거는 뭐 성경 아재개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이름을 지어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예. 근데 셋의 이름은 이브가 지었어요. 네. 셋의 뜻은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버린 장자 가인을 대신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올바로 섬긴 아벨을 대신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정말로 아버지의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주자 영자 쓰는데 주님의 영광. 너무 좋다. 그렇게 썼어요. 딸내미 이름은 주자 희자 쓰는데 주님의 희망. 희망. 네. 주님의 아니면 기쁨. 기쁨. 희락 이럴 줄 알아. 와. 희망이라 그러니까 무슨 지들끼리. 우리가 만든 소리.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때 그때 따라서. 아니래니까. 재밌다. 예. 자,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예요. 야, 뜻이 엄청 좋다. 예. 근데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야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곧 예배예요. 예배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이 없다. 예배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을 표현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행위예요. 송축이 뭔지 알아요? 송축? 송축이 뭐냐면 송충이하고 아무 관계 없이 송충은 설마 마음 가장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쁨으로 진심으로 올리는 게 송축하다예요. 진짜 차원이 다른 와, 엄청난 거예요. 그냥 입으로 뻥긋뻥긋다 아니라 안에. 네. 근데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네. 영원한 복음. 영복. 끝나지 않은. 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이자 특권이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때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한다는 것은 예배를 오로지 교회 부흥의 그 수단으로 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네. 저는 목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읽어갖고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런 표현도 주옥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단어 하나를 쓸 때에도 어떻게 쓸 그렇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곧 구원의 증거다라고 네. 하는 거. 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족보가 있고 네.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들이 나와서 네. 야발은 뭐를 만들었다, 뭐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수많은 족보들은 두 부류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계보예요. 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의 계보고요. 예. 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보, 셋의 계보예요. 네. 그런데 이 두 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이 붙여요. 예. 또한 육축치는 자,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와 같이 직업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직업. 네. 예.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예. 열심히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많은 문명의 소산들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예. 우리도 위인전 읽을 때, 그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둥, 뭐, 그죠? 뭐, 그, 저기, 스팀 기관을 만들고, 뭐, 그런 거 배우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다든가 그 얘기는 몰라요. 몰라. 네. 네. 몰라요. 맞아. 결과물만. 그쵸. 네, 맞아. 결과물만. 맞아, 맞아. 그냥 단지 그것을 할 때, 피나는 그 끈질긴 그 의지와 목표 그것만 이렇게 하지 네. 그 사람이 찾겠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은 하네. 그러나 세상에 유리하는 자로서 증오를 증폭시키며 사는 삶을 영이에요. 이 셋의 이름은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안정이라는 뜻이 있어. 안정. 네. 그 다시 말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하고는 반대가 안정이죠. 네. 네. 안주, 정착. 네. 네. 안정을 이루면서 더욱이 셋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인데 그거는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네. 그 뜻은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그러니까 그 뭐라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가인은 뭐예요? 카나에서 나왔는데 소유와 획득이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는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야. 언제나 그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에 버드우자가 있는 거 언제나 생각했어요. 철들면서.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네 진짜. 셋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았어요. 네.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성과 호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왜요?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본질이라고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성실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네. 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 사람들의 계보가 계속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아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의 태어남과 이 땅에서 살다간 횟수와 죽음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읽으면 꼭 물어봐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도록 살 수가 있었습니까? 맞아, 네. 네.
아담이 930년. 아. 셋이 912년. 아. 에녹이 905년.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 너무 길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거 볼 때마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힘들어. 아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겹지 않나? 네. 네.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서는 아유 내가 훨씬 복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토록 오래 살았는지 그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관리를 잘했네요. 어떤 주석책에는 당시에는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쉽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혹시 이것이 조선은 이씨 가문이죠. 네네. 예? 고려는 왕씨 가문이죠. 예? 그 벤허 주다예요. 벤허라는 영화. 네. 네. 벤허 주다는 뭐냐 그러면은 벤은 아들이고 허는 성이에요. 허씨. 허씨의 아, 아들인 네. 이름이 주다가 주다. 벤허 주다예요. 네. 그러니까 허씨 가문이 900년이 간 거 아닐까. 아, 무드셀라 네. 가문이.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벤허, 그러니까 벤신 우인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하여간 그러죠. 그렇죠. 근데 저는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전 젊었을 때는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대요. 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정말로 맞다. 맞다. 사실 해답을 삶에 이 의문 투성이에 해답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단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고 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네. 모든 문제가 어떻든 해결된다는 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해답이에요. 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들이 첫째는 아둔하고 네. 각자 상황에서 또 다른 답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례를 들어서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하고 똑같아. 어? 그런데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았는지 잘 보고 배워서 너도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두꺼워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66권을 다 강의 설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지금도 욥기 욥기 강의를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전문용어로 인생의 다마수가 아직 약하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러세요? 아, 그럼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걸 읽으면서 이거를 보다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게 맞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는 그 얘기들은 예. 일반 종교에서는 아주 존중하는 그런 의견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주 앞으로 갈 나이가 얼마 안 남은 노인분들을 이렇게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당신들이 해왔던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얘기할 용기가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해도 자꾸 눈만 껌뻑이셔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치성 들이듯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그 마음도 소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 만족시키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 전문용어로 다마수가 지금 부족하구나. 네. 근데 기대된다. 네. 이렇게. 근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영과 영으로 만날 때 한번 여쭤보세요. 직접 여쭤보자.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이거 잘 봐서 이제. 네. 사람들은 숫자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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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명상법 중에 저는 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총루 명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루 명상. 네. 히브리 명상법 중에. 총루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촌농하고는 달라요. 네. 해골. 네? 해골이에요? 네. 총루가? 네. 해골을 앞에다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그런 명상법이 총루 명상이에요. 해골 엄청 좀 무섭다, 그거. 네. 그 해골로 만든 성당도 있어요, 저기. 유럽에 가면. 네. 그렇죠. 삶을 10단계로 구분하고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꿰뚫어 보는 명상법이에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10단계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줘요. 마지막 10단계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랍비가 읽어줘요. 땅속에 묻힌 지 내가 땅속에 묻힌 지 300년 지났어요. 내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남긴 모든 업적들이 사라진 뒤 이름 모를 들꽃이 내 위에 피어나고 상세들이 지적일 내 무덤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묻힌 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총루 명상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근데 이 총루 명상은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예. 그죠? 셋의 아들 이름이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진 것도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야 너는 그거는 그래봤자 소용없어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뜻인 거죠. 네. 그죠? 네. 나의 육체는 먼지로 화하여 모든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나를 야다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으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비로소 알고 잠시 머물렀던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969년을 살았을 무드셀라. 네.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무드셀라가 우리가 걔가 몇 년 살았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죠. 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적어놨어요. 예.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총루 명상의 목적이에요. 이 창세기 5장의 기록을 읽어하면은 저는 총루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연수이든지 재산이든지 숫자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이 흘러요. 엄청나요. 네. 긴 세월이에요. 진짜. 네.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라는 점.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위험과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면면이 이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 누구도 뛰어나서 뭐를 발명하고 창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창고하게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셔서 야다하셨어요. 네, 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장구한 세월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네. 사탄의 최대 약점은 뭐예요? 사랑.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사랑을 할 줄 모른다. 네. 자기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발버둥 치느라고 여러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동시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면면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대단하죠. 네. 네. 그 연약하고 어리석고 하는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어?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코끼리하고 쥐가 친구가 됐는데 그 다리를 걷는데 다리가 막 흔들려. 그러자 쥐가 외치잖아요. 우리가 이 엄청난 다리를 흔들고 있다고. 그거예요. 그거. 네. 아... 하나님이 쥐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죠? 네.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천사도 보게 하고. 맞아. 천사도 보게 하고. 코끼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쥐예요. 왜요? 아, 진짜 네, 그렇대요? 쥐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끼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걔가 작으니까. 어떻게 밟을지 모른 오히려 그래갖고는 쥐가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면은 코끼리가 어쩔 줄을 모른대. 귀엽다. 나도 네. 쥐가 제일 무섭거든. 비슷하네. 코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선의 역사도 500년인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럼.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보잖아요. 조선왕국. 네. 그러니까 네, 정신 없죠. 네. 근데 이 900년 동안 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고 네. 이분들에게 설명하는 공통된 구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그거예요. 네. 네. 세 번째 이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900년 동안 살면서 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꼭 한 사람의 이름만 택해갖고는 이어지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야? 바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보는 뭐예요? 장남에 의해서, 장자에 의해서 이어지죠. 네. 근데 하나님의 계보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으면 이딴 생각을 하겠어요. 그딴 생각을 하시는 건 선생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이런 거. 읽고서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산책해요. 그러다가, 그렇겠구나. 네?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신앙의 맏아들의 계보. 네. 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 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꼭 이제 또 얘기해. 왜 이들만 편애하셨는가? 편애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은혜인 동시에 나의 결단이에요. 네.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알려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가족들에 대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네. 개념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네. 혈육이 아닌 신앙에 의한 가족 공동체.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저기 이렇게 그냥 뭐 의뢰하시는 얘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더욱이 에녹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에녹은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는 네. 그런 분이죠. 예.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하는 신비다. 숙제가 아니라 신비다. 예. 아, 또, 이건 너무너무 또 하나 남기시네.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에 아버지, 우리들이 그 신앙에서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네. 감탄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속도도 이렇게 풀어가고 느끼고 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진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낸 신앙의 조상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표현 중에 중요한 게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본질. 진짜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비본질적인 것들에 항상 휘둘리고 특히 이런 거 있잖아. 그 되게 공통적인 보편적인 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지? 나이를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비본질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항상 답이 딱 떨어져야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설악과는 무슨 과일이었을까? 그게 맞아. 그게 잘못돼. 근데 요즘 부쩍 내가 아, 이 성서학담 듣고 선생님의 수업 들으면서 내 안에 믿어지는 게 이게 너무 은혜다. 아, 난 아까 딱 그 한마디가 한 줄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 그래. 우리가 진짜 300년 뒤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우리의 이름과 뭔가 아무것도 기억 못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대체 지금 누구한테 기억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다 같이 흙이 될 사람들한테 기억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좋은 포인트를 잡아서 살아야겠다 이런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 그래요? 딱 있어요? 아니, 여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또 신민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죠. 늘 또 이런 말씀을 깨달음을 겪게 되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만 정말 나의 후손, 나의 믿음의 그 후배들을 위해서도 내가 올바르게 잘 살아야겠다. 맞아, 맞아.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짧게 하고 싶어요. 노아의 뜻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일을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네네. 본받아서 우리도 맞아요. 또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참 넓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아, 너무 따뜻하고 훈훈하다 정말. 장노아 아니야 장노아? 그런 장노아가 되고 있습니다. 장노아, 여노아, 뭐 안노아. 노화. 하나님, 하나님의 족보로 우리도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에게 하신 첫 질문은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어디 있느냐? 2번,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3번,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